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요셉 한방의원, 박요셉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나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가 각종 통증, 이런 거에 이제 셀 해독 한방 클리닉이 많은 효험을 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셀 해독기를 직접 원장님이 발명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셀 해독기를 발명하신 동기도 좀 궁금하고, 예. 이게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건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동기는 제가 여기에서 치료를 계속하면서 근원 치료, 즉 증상에 대한 치료는 되는데 근원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 좀 제가 너무 고민을 했고, 네.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만병일독이다. 그 만 가지 병이 한 가지 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한방의서에 그 착안을 해서, 네. 그 인체 독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인체 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서 오는 미온 뭐 이런 첨가물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해 또 자동차 이런 매연 또 공장에서 오는 그런 그 폐수물 또 내지는 현재 우리 일본에서도 그 방사능 또 오염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오염 물질 또 내지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신경과 스트레스를 쓰게 되면은 또 몸에 독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독소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까지 동서양을 통틀어서 연구한 것이 별로 미미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네. 예, 그 발명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그것도 미국에서 발명 특허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15년의 그 야심찬 연구로 셀 해독기를 발명을 하셨는데요. 요즘 이제 그 해독기로 인한 이제 해독요법 치료기 많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네. 요새 이제 벌써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치료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만족하시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 그것은 뭐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아하. 치료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특히 미국인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우시는 분도 있어요. 울어요? 예, 울어요. 효과가 금방 나오나 보죠? 예, 왜냐면은 20, 30년을 이제 병원에 갔지만 목 아프다고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다. 네. 그러면은 그냥 진통제만 20년, 30년을 주는 거예요. 네. 똑같이. 거기다가 안 듣는다 그러면 도세지만 올려가지고 또 강력한 걸 진통제만 받다 보니까. 저런. 이분들이 이제 어떤 그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간단한, 네. 그 두통이라든가 간단한 뭐 어깨라든가 허리 질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치료를 받고 나면 벌써 한 번 치료를 받고 나면 몸이 벌써 개운해진다. 네. 또 가벼워진다. 또 서비스가 좋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해준다.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물론 한인분들은 말할 것 없지만 미국인 환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아, 네. 네. 미국인들도 많이 오시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셀 해독기, 이 셀 해독요법 치료는 이제 어떤 분들이 가시면 좋겠는지요? 교통사고의 하나입니까? 이제 아닙니다. 그 가장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효험을, 네. 보시기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주축을 두는 이유는 그분들이 첫째 보험 환자라든가 교통사고 환자들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줄기차게 오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보험이 있으시니까 또 아프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피부병이라든가 알러지라든가 또는
중풍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정신이 이게 다 효과를 보시는데 네. 이분들이 데이터적으로 조금 효과를 덜 보는 이유는 오시다가 저 살을 괜찮아질만 하시면은 돈이 아까우시니까 아, 네. 안 오세요. 네. 그래서 아하 이게 참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와야 병도 이게 치료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요새는 교통사고 환자분들하고 보험 환자분들이 오시면 치료 효과가 훨씬 거의 뭐 이분들은 뭐 거의 뭐 치료를 거의 뭐 못 네. 보시는 분이 없죠. 효과를. 해동요법 네, 치료는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다 됩니다. 되게 한방 가면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건 다 되는군요. 그 보험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네. 중요하지. 그렇죠. 에큐팡처. 그러니까 한방을 커버하는 치료가 건강보험이 들어있으면 네. 100%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네. 뭐 100%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해동요법은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효과, 효능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면 가장 이제 순서가 빠릅니다. 뭐든지 이제 사고가 난다 이거죠. 네. 사고가 난다는 것은 어떤 우리 몸에 병이 드는 거죠. 병이 오는 건데 그때에 관절이 올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정신질환이 올 수가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내장질환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볼 때에 사람들이 관절만 보거든요. 목, 어깨만 봅니다. 네. 그러나 교통사고를 심하게 나면 속에 골병 된다고 그러죠. 네. 골병이 듭니다. 또 내지는 관절이 부러지기도 하고 관절이 금이 가기도 하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 충격은 일생에 한 번 정도 순간적으로 오는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다든가 또 내지는 두려움증이 온다든가 네. 또는 그런 정신병, 정신질환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장질환은 심장을 갑자기 놀래보세요. 그 심장질환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위장이라든가 간도 자주 놀래게 되면 간 기능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그 몸의 독소가 순간적으로 독소가 발병되는 거죠. 그러나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몸에 이런 독소를 주는 거지만 일반적인 환자들은 5년, 10년에 걸쳐서 몸에 독소가 축적되는 거고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해동요법을 통해서 관절과 정신적인 것과 내장질환까지도 다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는 순서는 첫째 오시면은 우리가 진찰을 하죠. 진찰하고 또 이분이 어떤 진단 결과에 어떤 해독점과 어떤 해독요법을 써야 되겠다는 것들 이제 구체적인 진단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특허받은 해독봉으로 몸을 구석구석에 독소가 쌓여 있는 분야를 전부 독소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명 특허받은 렉스큐 안호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목관절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절 그리고 몸에 있는 그 오장육부까지 독소가 쌓여 있는 걸 다 해독시켜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이제 해독약 종류가 40가지가 있는데 아, 네. 그 중에서는 해독약을 들여서 몸을 이제 이렇게 해독시키는 방법입니다. 아, 네. 네. 자, 이 해동요법으로요, 어떤 병들이 이제 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효과는 뭐 거의, 이제 지들이 오는 분들이 보면, 뭐 어떤 특수하게 오는 건 아니고, 뭐 심지어 뭐 이빨 아픈 것까지도 뭐 오세요. 그 뭐 안질환도 오시고. 근데 피부병, 알러지, 뭐 중풍, 뭐 당뇨, 관절, 뭐 관절질환까지 또 정신질환까지 다 오시는데, 지가 어떤 질환이 특별히 뭐 이렇게 이 질환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지는 몸에 거기에 따른 그 독소를 다 풀어주다 보니까 네. 이 전체적으로 질병들이 증상이 완화되고 또 그동안에 치료받았던 것보다 최상의 효과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고요. 네. 이제 암 환자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말기암 다 가실 때까지 가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네. 예, 다들 뭐 효과는 다들 보신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효과를 봤다. 그런데 네. 예, 효과를 못 보셨다. 그런 분은 아마 조금 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이제 많이 오시는 분 중에 대개 얼마 정도 뭐 증세에 따라 좀 서로 다르겠지만 네. 얼마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네.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급성으로 오는 그 질환과 만성으로 오는 질환이 있거든요. 네. 급성으로 오는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타박상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온 전신을 뭐 맞았다든가 옛날에 뭐 한국에서는 고문 후유증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걸로 오는 이제 독소로 오는 것은 순간적인 급성으로 오는 건데 그런 것은 오히려 치료가 쉽습니다. 뭐 한 달 정도 한 7, 8번만 하시면 그렇군요. 웬만하면 뭐 다 거의 치료가 된다고 하실 수가 있고 만성으로 오는 것은 5년, 10년, 뭐 어떤 경우는 20년, 평생 걸쳐서 온 질환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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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만성은 3, 4개월을 요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3개월, 6개월이요. 네, 한 6개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라도 어떤 이런 그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가셔야 되겠죠. 네. 제가 그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이 셀 해독기, 네네. 해독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아, 예, 예. 네. 예. 그러면 첫째 이제 해독 그 기계는 제가 그 발명을 받을 때에 세 가지 요점으로 받았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그 독소를 풀어주는 그 해독봉, 그것을 이제 그 흑옥입니다. 그 옥이 이제 그 검은 그 흑옥에다가 네. 그 열을 넣어서 그 독소를 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독봉과 또 내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원적외선이 8에서 12 마이크론 정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열로 또 불빛으로 그 오색 그 다섯 가지 색으로 또 그 오장육부를 간신, 비폐, 신을 네. 예, 다섯 가지 빛으로 또 열을 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약초 향이 예, 예를 들어서 중풍 환자다 또는 알러지 환자다 피부병 환자다 그 병 환자 발로 또 다 약초가 분사하는 시스템이 또 다릅니다. 네. 약초가 이제 다 나오게 되는 사람마다 그 약초 시스템이 다르죠. 아, 그래요? 그 약초가 또 나오게 돼 있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약초 그 렉스큐라는 그 기계 안에서 20분에서 30분간을 그 안에 있게 되면 네. 이제 몸에 있는 예, 굵은 독소는 소대변으로 빠지게 되고 예, 적은 독소는 땀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치료가 끝나면 해독지압으로 다 풀어냅니다. 또 독소를 네. 그렇게 해독지압으로 풀어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풀어주는 또 기계가 있어요. 기계로 쫙 풀어주는데 그렇게 한 시간 정도에서 한 시간 반을 치료받고 나면 세계 어디선지 간에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아, 저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노벨상 후보까지 오르실래요? 많이 알려지고 예. 좀 더 이제 개발이 되면요. 예. 자, 오늘 건강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 각종 통증으로 아이고 쑤셔 아프시고 비만 와도 걱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박여섭 한방의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셀 해독기를 통한 해독요법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해독요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박여섭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벨뷰에 또 이렇게 클리닉을 오픈하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페더러웨이에 하나 있고 네네. 본사가 네. 다음에 또 리노베이션인가요? 에드먼즈. 아, 에드먼즈 하나 있고요. 네. 이제 벨뷰 하면 이제 세 군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벨뷰 클리닉 오픈 기념으로 또 이번에 뭐 코질환 치료를 해 주신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벨뷰 클리닉에서 이제 실시하는 코질환 서비스, 세번 치료는 게 세 번 뭐
무료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입은 무료. 예. 무료로. 예. 아. 자, 여기서 코 질환하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 코 속에 질환은 알러지 비염이라든가 또는 코막힘이라든가 예. 또 비염 축농증을 이제 아. 얘기할 수 있죠. 코골이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예, 코 고는 것도 말입니다. 코 질환의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무호흡증. 물론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네.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알러지로 오는 그런 비염이 가장 많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알러지 비염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알러지 비염 또 코막힘 증세, 축농증으로 또 코 고는 분들 이런 분들 아, 세 번을 무료로 치료를 해주신답니다. 벨비오 클리닉 오픈 기념으로. 이제 이건 벨비오 클리닉을 가셔야만 해당되는 아닙니다. 거죠? 아닙니다. 저, 네. 그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네. 너무 많이 문의하시는데, 아, 네. 벨비오 네. 뿐만이 아니고, 페드럴웨이하고 에드먼드. 아, 다 해당돼요? 예, 다 해당됩니다. 예, 많이 아,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 콧속 해독요법, 콧속에 있는 것도 또 해독을 시키나 봐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예, 지금 그 코질환으로 제가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많이 치료를 했는데요. 예,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는 뉴욕에 우연히 출장을 갔는데 뉴욕에 그 이제 네일 가게가 한 4,000군, 5,000군데가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네. 케미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케미칼의 그 독소가 그 오염이 돼가지고 이 알러지 증상이 콧속 알러지 증상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우연히 갔는데 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1년에 두 번 세 번은 이 알러지 치료를 하러 매번 갔습니다. 근데 가면은 밤 1시 반까지 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갑니다만은 뉴욕에 한 7년 동안을 치료를 해러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도 알러지라든가 이런 코 증상으로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예. 많이 치료를 해드렸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 우리 동포님들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감사함을 뜻하는 의미에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제 세 번을 해드리는 거고 또 이걸 뭐 다 날 때까지 제 마음은 다 날 때까지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한의원에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미안하지만 네. 세 번 정도는 치료를 해드리는데 네. 세 번만 해도 초기 증상은 나서요. 그러나 세 번, 아주 오래된 분들이 네. 세 번 해가지고 싹 낫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시원해집니다. 그 이로는, 네. 코 속에 그 부비강이라는 것이 이 안에, 코 광대뼈, 네. 그 안에는 부비강이라는 그 조그만 구멍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안에 독소물질이 쌓이게 되면, 농이 생기게 되고 아~ 농이 생기게 되면 코 속을 다 네. 비염인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코 속을 보면 코 속이 부어 있어요 다 파랗게 네. 예. 그걸 뭐 그걸 이제 이렇게 부어 있는데 그래서 그 코 속을 해독시켜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코 속에 제가 그 개발한 그 약을 네. 집어넣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콧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 이제 누런 코도 나오고 독소들이 네. 쏟아져 나오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침을 넣고 이제 거기에 쓰는 그 한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아, 박에서 한방 의원, 벨뷰 클리닉 오픈 기념으로 이 코질환 이 후리 치료를 세 번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벨뷰 클리닉뿐만 아니라 기존의 페더럴웨이 본사하고 또 에드먼즈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료 서비스 세 번까지 해주신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증세냐면 제일 많이 고생들 하시는 알러지. 저도 아마 이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의 3분의 2는 이 알러지로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코막힘으로 고생하는 분들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가시면 세 번을 무료 치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의료진이요. 저는 네. 뭐 박여섭 한방 오면 박여섭 한방 의원은 한 분만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의료진이 탄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의료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예. 박여섭 한방 의원은. 그 소개하기 전에 네. 이 콧속 해독요법이 6월 한 달간을 6월 한 달. 예, 한 달간을 한다고 해드렸는데 아. 예, 솔직히 너무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7월 한 달. 7월까지 네, 한 달로 연장해서 네.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월 말일까지. 7월 말일까지 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 없이 오셔서 네. 네, 하여튼 제가 정성껏 모실 생각이고요. 우리 네. 동포님들한테 환원하시는군요. 감사함을. 그렇습니다. 동포들한테. 예, 네, 네, 그렇습니다. 7월 한 달까지 지금부터 이미 실시됐습니다. 6월 한 달, 7월 한 달.
벨브 클리닉 오픈으로 박효석 한방의원 전 세 군데 지점에서 여러분 알러지 문제, 코막힘 증세, 축농증 증세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무료 진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는군요. 네네. 자, 의료진은 어떤 분들이 계세요? 예예. 그래서 이제 의료진은 저희가 여기 워싱턴에서 최초로 네. 이제 그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벌써 뭐 한 18년 전 얘기입니다만 엑스레이 설치하고 이제 그 카이로프랙틱 닥터들과 같이 협진을 했던 것이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사지사를 이제 고용해서 같이 이제 해왔죠.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제 애드한 것이 이제 그 이 해독 요법사, 네. 해독 요법사를 이제 제가 이제 더 충원을 했고, 아, 그리고 네. 지압을 하는데 그냥 지압이 아니라 해독 지압을 이제 스페셜하게 하여튼 네. 그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이 해독 지압을 또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양자학을 연구한 물리학자인 그 김박사를 이제 초청해서 네. 우리 해독 그 렉스큐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기계를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그 양자 물리학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이제 기계가 이제 이달 말일에 이제 샘플이 도착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신경 닥터들하고 지금 이제 출장으로 우리 고문격이죠. 네. 오셔서 이제 계속 저희들이 한방 양방 양한방이 같이 이제 연구해서 새로운 그 한방 제약과 또 새로운 그 기계를 네. 이렇게 개발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분이 이제 지금 세 분 계시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척추 신경의사가 이제 카이로프랙틱 두 분 계시고, 네. 마사지 하시는 분이 이제 뭐 두 서너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은 네. 잘 그만두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독요법사가 두 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해독 지압 하시는 분이 이제 두 분 계시고, 예. 한방 양방을 다 예, 이제 병행해서 하시는 거군요. 네네. 자, 이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요. 관심 네. 있는 분들 직접 가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 알려주시죠. 페드럴 웨이는요, 네. 253-815-9191입니다. 253-815 광복절에 9191. 예. 구차 9191. 예. 그리고, 에드먼드는 425-787-9191입니다. 뒤는 다 9191로 끝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9191. 에드먼즈는 예. 425-787-9191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벨뷰는 네. 그 셀폰으로 지금 됩니다. 예. 예, 전화가 지금 마땅치 않아 가지고 206-851에 9191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9191. 예, 예. 206-851에 9191. 예. 206-851에 919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관심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 또 각종 통증을 치료해 주시는 독소를 치료하시는 해독요법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박요셉 한방의원의 박요셉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또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또 7월까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